네, 그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게 그뭐 부처에서 할게 아니라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집단소송제,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법무부의 과제로 계속적으로 밀려서 제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법무부한테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하려 보니까 약간 자괴감이 먼저 느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석 문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그 교정기간 일일 수용 인원 55,222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2만 56명.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가 36.3%나 됩니다. 굉장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그 미결 수용자의 교정시설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높은 이게 편입니다. 보석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는데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 곧 유죄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또 보석이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그런 인식들도 크고 또 불출석 및 도주에 대한 법원의 우려도 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또 이쯤 굉장히 그 님비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정시설의 가밀화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새로운 교정시설을 실제로 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석률을 높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법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에 그 보석이 있었어요. 그 지난 9월 26일 날 전국 최초로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고 또 10월 1일과 16일에도 인천지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전자장치를 부착 후에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법원 행정처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존의 보석 조건 하에서 그 보석률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보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 행정처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생각이.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종전 의그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또 치유적 그런 사법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저이 연구, 검토 그리고 좀 활용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의 그 형사소송법 하에서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이 전자장치 부착 위한 보석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 법무부나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또 법무부에서도 불구속 재판뿐만 아니라 또 단기 구금형 폐단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법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처장님도 이것을 아예 그 명문화시키는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될 것을 예상하고 또 네. 앞으로 법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더 확대될 걸 예상해서라도 저는 좀 전자장치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라든지 워치형 전자장치라든지 좀더 소형화된 형태에 부착하기 편리한 이런 부분들 신경 좀 쓰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예,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더 네.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안이 제출되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도 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법무부가 지금 쫓아가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도 예, 연관되는 건데요. 혹시 두 분 리걸테크라는 법무부 차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리걸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리걸테크. 뭐 들어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은요? 예, 저는 솔직히 좀 생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AI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리걸테크라는 것이 지금 그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법률 정보 검색, 법률 상담, 사건의 분석과 결과 예측 이르까지 모든 부분으로 지금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8월 29일 날에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 일환으로 인공지능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결을 벌이는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1-3등 모두 AI 팀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는 정말로 그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AI가 법률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법무부도 그리고 네. 법원 행정처도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법제화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그 예. 아무래도 예, 대가를 받으면요.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식 의원입니다.